예, 여보세요? 아, 너무 서울의 소리가 인기가 많아서 전화가 매번 제가 잘렸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민주시민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명신이 언니한테 좀 할 말이 많아서. 네, 좀 해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시원하게 한번. 네, 시원하게 할게요. 네. 아, 명신이 언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언니 그 피의자랑 검사랑 이제 같이 살고 동거하고 결혼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야? 내가 좀 크게 얘기할게. 언니랑 엄마랑 피의자일 때, 검사 양재택이랑 만나고 같이 살았던 거야? 그리고 언니 계좌 5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언니네 엄마가 300억 잔고 조작해서 대장 떼쳐 받을 때 니네 뭐냐 피의자일 때 검사랑 결혼한 게 윤석열이냐고! 내가 요즘 좌절한 게 있는데 언니 석박사 논문 있잖아. 그 언니 논문에 뭐 큰 남자랑 뭐하고 어떤 여자랑 궁합이 좋다 이런 걸로 논문 쓰고 왜 노래도 있잖아. 표절인데 표절 아닌 표절 같은 나 그 논문 말이야. 그걸로 국민대 박사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우리끼리 그래. 야 너도 할 수 있다 박사. 야 너도 할 수 있다 석사. 그러면 야 나도 국민대 학교 아니야? 어? 아니 국민대 석박사분들이랑 언니는 안 창피해? 그리고 언니 코바나 콘텐츠 대표일 때 건보료가 왜 7만 원이야? 그때 자산만 몇십억이잖아. 아니 자산 없는 나도 직장 생활할 때 2, 30만 원 그대로 40만 원도 냈는데 너는 왜 건보료가 7만 원이냐고? 어? 근데 올해 말에 또 건강보험료 올린다며? 너는 건보료 7만 원씩 내고 국민대 건보료는 올리냐? 어? 그래 니네 그러다 또 재정 바닥이라고 의료민영 할 거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아? 명신이 너 학교 애들이 7만원 건강보험료에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니네 보험 말이야! 어? 모든 기름값은 물론이고 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마트 장보기도 내가 무서워! 원자재도 비싸, 식당 가격도 올라. 야 국민들 대부분 휴가도 못 갔는데 니네는 며칠씩 결국 휴가 갔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강남역이랑 서초동 어? 대치동 아파트 잠기는 거 보고 아파트 잠기는 거 보면서 그냥 퇴근하는 게 맞냐? 어? 아니 대통령 왜 해?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야 북한 미사일 한반도에 날라와도 전화로 그렇게 지시할 거냐? 뭐 재택 대통령이야? 우리가 재택하는 대통령 뽑은 거냐고. 하기야 북한 미사일 날라와도 강남에서 수천억 단 사진 찍혔으니까 내가 뭘 바라겠냐? 어? 그렇지만 야 미국 하원 의장이 왔을 때도 연극이나 쳐보고 있고 근데 나토는 왜 갔어? 지금 러시아 경제 보복한다고 유럽에 원유 20%를 인상해서 올겨울 유럽 기름값 인상이야. 니네 보고 나토 가서 목걸이 1억짜리 홍보하고 있고 홍보하고나 찍고 어? 니네 때문에 올겨울도 기름값 전기로 또 쳐오르면 니네 개고기 보고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어?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의 강원도 황사장 아들 우사장 아들만 취업시킨 줄 알았어 나는. 어? 야 그리고 한 명은 한국공무원이라며? 기괴한 검사? 어? 검사 아들은 왜 대통령 직원으로 있어? 윤석열 유청도 생도 대통령실 직원이고. 야 맞다 명신현님 너 야구 동기도 대통령실에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실 코바나 컨텐츠 직원도 도대체 몇 명이야? 유튜브 안정권 누나도 대통령실 체급이었대네. 하기야 뭐 각별하면 극우 유튜버 뭐 안정권도 대통령 취임식에 뭐 VIP로 갔으냐마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니네 엄마 300억 장고 조작 같이 한 사람도 대통령 70대였잖아! 사무소 관련! 어? 그 공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 이씨! 어? 더 웃긴 건 언니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어? 깜짝깜 고등생 아들만 내가 대통령 70대인 줄 알았어 VVIP로. 근데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인이라 도이치모터스 부회장도 70대였다며! 미쳤냐! 나라 괜찮냐 지금! 우리 개미를 먹어치우 나왔어? 개미 핵기들 어? 걔네들이야 범죄자들 어? 다 대통령 취임식같네. 야 주가 조작 나라가 주식이 폭망하는 게 맞지. 무슨 범죄자 대통령 취임식 뭔가 아니고 씨요? 나라 진짜 개판이냐 개고기도 분명 때문에 어? 제 거에 돼요? 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니네 용산으로 어? 대통령실 이전에 선승인 받은 499억 갔었냐? 야 그 돈 499억 그 돈 있으면 지금 친수 입은 피해 입은 모래창인 가게랑 빌라랑 농민들도 와야지.
중개사님도 집도 잃었다는데 이제 값이나 좀 내줘라 이쯤인데 내가 생각하고 등짝인던데 어?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니네! 인간의 나라 땅 팔아먹고 강남 수도권 관공서 건물 팔아먹고 니네 진짜 쓸데 제동하더라? 16점? 어? 뭐 그렇게 팔아먹고 또 니네 장모랑 니네 부부 친척이 불려하는 거야 뭐야? 어? 또 그 건물 살려고 300억 장본인도 도착한 사람도 생기겠네! 어? 경기도 광주 땅 성남 건물 서울 강남 그 관공서 건물 야 국민들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 어? 다 보고 있어! 그리고 야 진짜 야 니네 초대 경찰국장이 뿌락지 출신이잖아 인천 북평구청 노동중심 끌려가서 고문당하게 만들고 어? 지네 객진에서 올라온 뿌락지 출신 말이야 그럼 뿌락지 경찰국인 거 아니야? 어? 미쳤냐? 경찰국장 고사태 할 것 같던데 어? 야 이상민 얼른 잘라 안 그럼 국민들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저 경찰 선생님들 저 사실 경찰국 된다고 일선 그 지구대나 그 말단 선생님들 현장에서 또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경찰 선생님들께 아무런 관련도 그 피해가 없는 거 저희 다 알아요. 근데 이런 집회가 또 경찰 선생님 많고 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는 게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이야 했을 때 그 뿌락지 경찰국에서 일하는 뭐 계좌 다섯 개 주가 조작해도 투자도 안 하면 그 비 오는 날 그 빨간색 계좌도 우산 씌워주고 우산 씌워주는 거 다 봤어요 경찰 선생님들 빨간색 계좌한테 어? 그 계곡에 부부 지켜줬다 그런 경찰을 역사에 남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의에 좀 맞서고 비 오는 날 좀 빨간색 계지 말고 또 약자의 편을 서서 그 시민들 비 막아주고 시민 지켜주는 자녀들이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예로운 경찰대장들 부디 나와주세요 역사는 기록된다고요 언제나 시민 그 지켜주시고 공부해주시는 경찰대장들 정말 다 잘 알고 있고 저희 집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진행하는 그 시민 집회인데 촬영 딱지도 그만 끊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경찰대장님 도와주세요 네? 시민 나는 사람으로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집회에 나와주신 또 언니들 민주 언니들과 민주 시민 여러분 너무나 이제 사랑합니다 또 너무 저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느라 또 이제 생업이 있어서 용기도 없고 그래서 못 나갈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저도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진짜 근데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 범죄가족 대통령 퇴진이 진짜 더 빨라질 거예요 우리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집회에 제가 또 나가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 자녀가 부르고 웃잖아요 나라 이렇게 개판인데 엄마 아빠 뭐 했다 이러면 어? 나는 그래도 댓글 신화 작업도 하고 집회도 좀 갔었어 이 말 하려고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도 너무 힘든데 서울시장 우리 자녀한테 불러줄 순 없잖아요 선생님 딱 한 번 어? 앞으로 있다던 어? 토요일에 어? 저희 집회 유산과 퇴진 집회도 한 번만 나오세요 이제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얼마나 더 망가져야 나오실 건가요? 이제 한 번만 참여합시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그렇게 하면 또 하루에 만 명씩 늘 것 같아요 집회도 진짜로 아 저 더 말해도 돼요? 저기 잠시만요 예예 좀만 진정하시고요 아 진정이 안 돼요 그쵸? 원래 그렇게 좀 화가 많으신 거 아니시죠? 아 너무 화나요 다들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러신 거 같고 진짜 화나요 진짜 못 살아요 저희 아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 이거 근데 진짜 공식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모르는 사람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 언론 때문에 예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가 저 근데 좀 많이 걸려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하세요 아 할까요? 아 근데 그리고 저희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늘 제가 말하지만 유선방송 IPTV 다 끊으세요 월에 돈 3만원씩 아끼시고 이게 우리가 집합을 해도 공중파 종편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맞춰보세요 공중파 종편 해지를 운동으로 우리가 언론 협박해요 우리가 언론을 협박하자고요 평생 뭐 이거를 뭐 끊자 해지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한 2개월만 해지 운동해도 공중파가 이제 식구편다니까요 우리가 유선방송 해지하고 그러면 공중파 광고비가 점점 깎이고 광고를 안 해 왜? 우리가 안 보니까 어? 공중파에 광고하는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게 유선방송 IPTV 다 끊고 한 전에 전화해서 KBS 시민으로 2,500원도 내지 마세요 아끼세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저분한테 그 포켓 프로페스트 그 스틱 있잖아요. 뭐 해외 직구 4만원 뭐 7만원에서 이런 스틱을 살 수 있어요. 뒤에 모니터나 TV에다 꽂으면 유튜브랑 넷플릭스 같은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만 어차피 보잖아요. 나 TV도 안 봐. 다 안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안 나온 거 있어요? 없어. 실시간으로 다 봐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유튜브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왜 민주시민 여러분 100만명 만들기 운동 왜 하자고요? 왜 안 해요? 그리고 저희 민주시민들 똑똑해서 나중에 그 조중동 짓거리를 이제 조가하면 어차피 가차 없이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이제 계속 늘고 있던데 구독자가 이제 거의 100만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 100만명 구독 만들어주시고 이명수 기자님 휘머스터리 100만명 그리고 제이TV 100만명 그리고 온양TV 100만명 김승규TV 100만명 한창구TV 100만명 구독 강자TV 100만명 구독 그리고 모든 현장 집회에 이제 나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현장에 나와주시는 유튜버분들은 무조건 키웁시다. 정말 100만명 구독으로 키웁시다. 좋아요 구독 좀 이제 돈 안 되잖아. 돈 안 되니까. 아 그리고 명신이 그 매체에 계속 나와서 이제 지지율 10% 10%도 안 될걸? 근데 그걸로 이제 이준석 좀 위로해주고 아 네 그리고 오늘은 전세 대통령 열방전이 됐습니다! 원치 못한다! 죽어주자! 김건준이 죽어버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어요. 아니, 너무 한이 많아서 엊그저께는 50번 전화했어요. 네 이제 자녀 네. 키우시죠? 자녀 아직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네. 온양TV님 집회에서 또 만나고 민주시민 여러분 또 집회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